자, 안녕. 오늘은 38, 39, 40번 이야기고요. 자, 38번 풀기 전에 이 아까도 저번에도 계속 말하지만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지. 일단은 풀고 나서 이거 잠깐 정지시키고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세요. 정리하고 와. 자,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들어갈 곳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가 어쨌거나 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균 바람의 방향, 1시간 동안의 평균 바람의 방향은 계산이 된대. 혹은 바람은 때때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1시간 동안에 대부분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은 기록이 된대. 뭐를 이해하기에서는 뭐냐면 요걸 한번 찾아봐야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볼게요. 자, 바람의 방향이라는 건 보통 측정이 된대. 뭐를 통해서 간단한 풍향계의 사용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노야, 노의 종류야. 어떤 노의 종류냐면 회전축으로 고정된 종류 중에 뭐 노의 종류래. 그래서 그 노가 바람을 잡을 때 그것은 돌아간대. 뭐 하도록 바람이 지나가도록 방해 없이. 왜냐면 바람이 노가 우리 뭔지 알지? 학교 뒤에 이렇게 모르겠다. 뭐 이렇게 있는 건데 그게 막 돌아간대. 새발 같은데, 그래서 새 발가락 같이 생겼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생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계속 돌아가겠지, 그죠? 근데 멈추지는 않아, 고정돼 있지는 않아. 왜냐면 바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향들은 기록이 된대. 하지만 네가 만약에 뭐 한다면, 기회가 있다면 어떤 기회? 바람 풍향계를 볼 기회. 언제? 산들바람이 부는 날. 그럼 너는 알아챌 거라는 거야, 뭐가? 거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바람의 흐름의 방향에. 많이, 그죠? 때때로 바람은 불어. 어디로 불어? 거의 모든 방향에서 불어. 1분, 2분 안에. 그러니까 1, 2분마다 바람의 흐름이 되게 바쁜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든지 그것은 일반화가 된대. 그래서 근데 그것이 뭔데 일반화가 되지? 뭐가 갑자기 일반화가 되지? 여기서 그런 건가? 자,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를? 거기에는 많은 변형이 있다라는 걸,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이렇게 막 불어,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러는데, 아, 여기서 보통 한 10분 분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으로 분다라고 우린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하는 게 뭐가? 그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된 그 데이터가 준대, 뭐를? 상태의 가리킴을,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 그 지역의 우세한 조건,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기상관측소에서 기록된 그 데이터가 주기는 주어, 뭐를? 그 상태의 지시를 가르쳐 줘. 뭐야? 그 조건을 알려는 주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그 지역에서 우세한 조건을 알려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조건과 언제? 그 어느 정도 그 기상 관측소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그 풍경에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정확히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건 기억해야 된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정답은 저기 4번이라고 돼 있지만 왜 4번이냐면 일반화를 시켰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그 데이터에. 그리고 기상관측소에서 기록된 데이터가 우세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평균 바람 뭐 어느 제일 많이 불어오는 걸 1시간 동안 기록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왜냐면 1, 2분 안에 계속 바뀌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화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기록이 정리가 됐다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넘어가 볼게요. 39번으로.
모르는 단어 계속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니네께 안 된다고 했어. 자, 39번 볼게요. 39번도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 오세요. 39번. 자, 정리가 됐다 생각하고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이 나온다라는 건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 앞에 뒤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 어쨌든 앞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몇몇 조직들은 다 개별로 가격을 매긴대. 그럼 앞에 내용은 뭐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게 나오겠지. 자, 선호에서 뭐를? 항목화된 접근을 선호해서. 때때로 이거는 이거라고 부르는데 그게 개별로 가격을 매기는 거래. 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개별로 가격을 매기는 거. 그러면 앞뒤 내용이 앞에는 묶어서 매기는데 뒤에는 개별로 매기는 걸 찾으면 되겠지. 자, 묶음 가격이라는 건 포장이야. 뭘 포장하는 거? 두 개에서 더 많은 제품들을 포장하는 것이야. 뭐 때때로 보완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팔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팔리냐면 하나의 가격으로 팔린다라는 거야. 그 하나의 가격이 어떤 거냐면 상당히 적어. 뭐보다 그 개별적인 제품들의 값의 합보다는 상당히 적은 단 하나의 가격으로 팔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묶음 가격은 촉진하지 뭐를? 그 고객 만족을.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묶인대. 뭘로? 높은 회전율을 가진 제품과. 이건 아니에요. 저 회전과. 그래서 이러한 뭐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이 이 높은 회전율을 가진 제품들과 묶이고, 그 다음에 이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회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뭐 하도록 판매를 자극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과자 같은 거 파는 거 보면 이렇게 묶음 과자들 있잖아. 근데 두 개는 진짜 맛있는데 얘네들은 맛없어. 진짜 이건 이런 과자가 있었나 싶은 것들을 넣는단 말이지. 근데 네 개를 각각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긴 싸.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거지. 이제 저렴하니까. 그래서 자, 물건을 파는 것 뭘로써? 개별적인 것보단 뭐 패키지로서 물건을 파는 것은 비용 절감을 초래한대. 그래서 이 묶음 가격은 흔히 사용이 된대. 어디에서? 은행과 여행사, 그리고 뭐 컴퓨터, 뭐 자동차 회사. 뭐를 가진? 옵션 패키지를 가진 이런 기업들에서 사용이 된대. 자, 이것은 소비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대. 어떤 기회를? 고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그들이 원하는 뭐 없이 묶음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 없이, 구매해야만 하는 것 없이. 그 번들이 어떤 거였냐면 올바른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조합이 아닐 수도 있는 그 묶음이야.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까지는 묶었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개별적인 것 선택하고 골라. 그러면 여기지. 아까는 안 묶는다 그랬잖아. 우리 보기에. 그러면 3번이지. 이건 어렵지 않았어. 자, 게다가 인터넷의 도움 덕분에 비교 쇼핑은 점점 편안해졌어. 뭐보다? 아, 이제까지보다.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하게 해준다, 허락한데 고객들이 뭐할수 있도록 아이템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뭐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음 가격은 계속해서 호응을 얻고 있어. 소비자한테, 어떤 소비자에게? 패키지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는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뜻.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네. 아마 뭐 번들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면 3번을 고르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단어를 꼭 하라고 하잖아. 그죠? 자, 40번을 볼게요. 자, 40번도 정리를 한번 하고 오세요. 정리하고 오세요. 자, 저장이 다
정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어렵기도 한데 일단은 단어도 그렇고 해석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온라인 저작물의 검색 가능성은 변화를 보여준대 뭐에 오래된 탐색의 보조 장치에 변화를 보여준대. 그러니까 오래된 탐색의 보조 장치에서 변화가 된 것이 곧 온라인 저작물 검색 가능성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된 탐색 보조 장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목차, 색인, 용어 색인 같은 게 있었대. 너네는 모르겠지. 우리 때는 있었단다. 자, 그러나 그 효과는 다르다라는 거야. 링크와 마찬가지로 용이함과 준비된, 뭐야, 검색의 용이함과 검색의 준비된 이용 가능성은 더 간단하게 해주지. 뭐를? 디지털 문서를 건너뛰는 것을. 뭐보다? 그게 한때 출판된 뭐 기록 약간 글로 된 문서로 된 문서 이거 좀 웃긴다. 그러니까 뭐 인쇄된 문서들 사이를 오가는 것보다는 디지털로 된 문서 사이를 오가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이 온라인 저작물 검색 가능성이. 그래서 어떤 한 글에 대한 애착은 점점 더 미약해지고 점점 일시적으로 된다라는 거. 그 검색들은 이끌어, 뭐를 이끄냐면, 뭐야, 온라인 저작물의 단편화를 이끈대. 단편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장문으로 읽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조각조각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종종 끌어,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끄냐면, 특정한 작은 정보, 즉 다시 말해서 뭐 약간의 단어들과 문장들 강한 관련성이 있는 거야. 무엇이든 우리가 그 순간에 찾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작은 문장과 작은 단어들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일 거다,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리틀이라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 그죠? 우리가 뭐 여러 뭐 전체를 받아들여 봐봐. 이게 거의 제공하진 않는다고 했죠. 리틀이라는 게 누누이 말하지만 거의 없는 거야. 유인책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 뭐를 유인책을 그 걔네들이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 거야. 뭐 하도록? 전체적으로 그 작품을 받아들이도록 유인책은 제공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숲을 못 봐. 우리가 웹을 검색할 때는 우리는 심지어 나무도 못 봐. 우리는 보는 게 나뭇가지랑 아니면은 이파리밖에 못 봐라는 이야기야. 굉장히 어떤 것만 보는 거야? 편협적인 거.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 보는 거지, 심지어 나무도 못 보고, 심지어 숲은 더못 보는 거야. 왜냐면 검색을 너무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작품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줄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만 본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온라인 검색은 점점 더 쉬워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글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이거 하는 경향이 있지. 줄어들었어, 늘었어, 줄었어, 줄었지. 그죠? 그래서 그들의 전체 맥락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됐대. 그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인텐스는 강렬한 거 아니고 복잡한 거 아니고 일시적인 거. 그럼 확대가 됐겠어? 아니지. 감소했겠지.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서 41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